여러분, 오늘 느타리 산행인데요. 하나도 못 봤어요. 그런데요. 세상 계곡적으로 해서 제가 하산하는데요. 드디어 이게 측령클입니다. 측령클. 보세요. 우와. 그런데요. 측령클에서 측느타리를 만났습니다. 제가 한번 따볼게요. 우와, 깨끗해. 우와, 너무 반가워요. 세상이 많지는 않아도요. 이야. 그래도 이렇게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우, 오늘 진짜 공 치는 줄 알았어. 아우, 여기 밑에는, 어? 이거는, 비가 많이 맞았네. 이거는 또, 참부채 버섯 같나? 응? 이 느타리가 비 맞아서 그런가? 그러니까 헷갈리네. 보세요, 여러분. 에이, 세상에, 느타리가요? 이렇게 커. 우와, 우와. 아, 보세요. 뭔 느타리가 이렇게 크대야. 응? 이야, 세상에. 우와, 이쪽에도. 이야, 세상에, 요번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아우, 녹아내려서. 아우, 좀 늦게 왔어요. 아유, 아깝네. 아까워, 아까워. 저 괜찮은 것만 따가야 되겠어요. 아이고, 아우, 세상에. 아유, 그래도 봤다는 거에 정말 의미를 두고, 아우, 아깝지만은. 참부채가 아니라 느타리네, 느타리. 느타리가 비에 젖어가지고 완전히 녹아내려 버렸네요. 아, 그래도요. 요거, 으차, 보자. 요거, 건조한가. 건조해서 다행입니다. 건조가 돼서. 비에 녹아내렸으면 이것도 못 건졌을 건데. 어우, 세상에, 이거 봐봐. 주름사람 보세요. 자연산 느타리입니다. 칡 느타리. 뽕나무에서 달리며 뽕나무 느타리. 이거는 칡농쿨에서 여기 보죠? 여기 보세요. 칡농쿨 이렇게 두꺼워요. 여기에서 세상에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유, 고마워, 고마워. 아유, 세상에. 정말 오늘 깡산행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뒤늦게 이렇게 보여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냥 보세요. 완전 너덜지대입니다. 너덜지대. 이런 데를 막 헤치고 다니니까 사실은 힘들어요.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요, 또 웃을 수가 있고, 또 즐겁고, 와, 기분이 짱입니다. 짱이에요. 아우. 야, 한번 더 느타리를 보면 좋겠지만, 그래도 손맛을 봤다는 거에 의미를 두고 또 열심히 하산하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요. 행복한 점심시간 되시고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그리고요,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세요. 구독 안 하신 분은요,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아시겠죠? 부족한 영상이지만 오늘도,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